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람 냄새가 더 많이 나나라는 생각이. 아니 뭐 그런 노력하실 필요는 네.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한 삼성전자 한 6만 원쯤에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아 삼성전자? 그건 안 되겠죠? 뭐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네.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프로TV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뭐 드릴 게 있어야 되죠. 뭐 주식계 생기지 않을까 주식?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우리 3프로TV 주식이요? 네네. 아유,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시 네네. 우리 김건진 팀장님 또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과 함께 일단 우리 시장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왜 떨어진 겁니까 오늘? 이번 주 내내 뭐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좌들이 좀 박살이 났다라는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듣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뭐 너무나 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로 네. 뭐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공매도만 일어나면 야 안 돼 우리가 공매도 하지 마라고 해서 정부에서 오 근데 이제 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뭐 어찌됐든 그러한 이슈가 지나가면서 네. 야 이번에는 좀 해야 돼. 그리고 공매도가 네. 그렇게 악영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있습니까? 이번 공매도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차별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이 종목 군에서만 이렇게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공매도를 네네.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기분 네. 나쁜 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절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관과 외국인 혹은 개인 간의 그 차이 맞습니다. 그게 불공평하다 이거기 때문에 이제 불만인 그렇죠. 거죠. 조금 기울어진 이런 네. 이런 우리가 거기에서 운동장도 아니에요. 거긴 기울어진 저 교도소. 너무 좀 네. 교도소까지 가야 됩니까?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뭐 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매도의 기회요? 뭐 이제 우리도 이제 제도화가 되기 시작하면 개인들도 네.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데. 또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네. 여러분들 좀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이 내려오면 뭐 너무 많이 내려왔구나. 한번 사보자 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그러한 이슈도 있었었고 최근에 가장 결국 뭐예요?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다? 열심히 팔아.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4일 연속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뭐가 못 가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우리 프로님 얘기해 주셨던 바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있어요? 그냥 멍한다. 나는 그냥 멍 때리고 있을란다라고 계속 이러면서 시장에 동력이 없어져 버린 것 같다. 그동안에 계속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건 어디였어요? 원자재 관련주들만 계속해서 좀 강하게 움직여 주고 있다라고 네.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현동화를 하고 그러세요. 구현동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잘 움직이지 않았고 뭐 이른바 네네. 뭐 화학이니 철강이니 이런 쪽들이 이제 좀 많이 움직인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예. 원자재 네. 관련주들만 열심히 움직이셨죠.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뭐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급
급등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네. 보령제약 같은 경우도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였었고. 어떤 이슈였죠? 보령제약은? 실제로 뭐 계열사 쪽에서 코로나 백신 19를 위탁 생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오늘 나왔었다는 거. 스푸트니크 V 뭐 그거요? 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쪽 러시아 코로나 19 백신을 여기서 만들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었고요. 네. 또 아이큐어 같은 경우도 좀 얘기가 나왔었었죠. 아이큐어? 네. 뭐 하는 회사예요? 네, 미국 FDA 쪽에서 치매 네. 치료제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이 승인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임상 관련된 주식들은 항상 여러분들 어디까지는 해야 된다? 임상 2상까지는 대부분 오케이 오케이. 근데 3상 가기 전에 바이바이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상승 관심주 쪽으로 많이 나왔던 게 바로 네. 한세 실업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글로벌 의료 수요 회복 기대감이 많이 나왔죠. 최근에는 내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주가의 흐름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실제 뭐 미국 CDC에서는 뭐 했어요? 우리 저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 외부에 나올 때 마스크를 꼭 안 써도 돼라는 이런 식의 공고사항이 나타나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뭐 2% 조금 넘어가게 지금 현재 백신이 네. 맞춰져 있는데요. 이것도 뭐 실제로 제 지인들도 이제 막 맞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아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네. 11월 정도면 실제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직 증권회사 직원분이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아침 좀 많은 네. 많은 분들이 뭐 다단계 아니냐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이분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네. 네. 어느 부서에 계시죠? 네, 뭐 자산승계연구소에 네. 지금 소속되어 있는 네. 사람입니다. 김건희 네. 팀장 현직입니다. 네, 현직입니다. 네, 네. 저 시험 봐서 들어가신 분이고요. 아, 예, 그렇죠. 예. 네. 공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직원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 또 혹시 뭐 봐야 될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습니까? 아, 그리고 좀 가장 뭐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 아시죠? 은행주들 실적이 참 잘 나왔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대마진이나 이런 게 좀 커지면서 뭐 어떻게 보면 이 본업이죠. 은행이 뭐 대출이자 많이 받게 하고, 이렇게 예금이자 조금 줘서 계속 그래서 돈을 불려나가는 이런 식의 흐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네. 실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아, 은행들? 네, 은행들. 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정말 애들은 어떻게 해서 딱 계속해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웃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영업을 했었던 게 바로 이 은행주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득키득하면서 영업했어요? 뭐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 뭐 숫자는 어떻게 됐든 숫자는 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사실은 좀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계속해서 좀 누르는 모습 뭐 바로 금리이다 야 더해 하다가 이제 멈췄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는 더 이상 빠질 건 없고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바로 여행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코로나19 끝나면 여행 가실 겁니까? 안 가실 코로나19 겁니까? 끝나면요? 갈 수 있으면 가야죠. 아 그렇죠. 다들 네. 지금 코로나19만 끝나면 저야 내가 먼저 갈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여행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때? 별로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네. 앞으로는 분명히 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박 터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숫자가 어떻게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 이슈보다는 아직까지는 못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숫자가 안 나오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행 업종들은 한번 리레이팅 아니면 또 오버슈팅까지도 충분히 네. 가능한 이런 업종이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행업 이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조금만 좀 궁금한 걸 여쭤보자면 예를 들어 2019년으로 치죠. 2019년에는 네네. 어마어마하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뭐 한 100만 명 갔다 치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졌고. 그렇죠. 작년에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올해 뭐 11월부터 풀린다 쳐도 네. 뭐 한 5만, 10만, 20만 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아니요, 다시 조금만 늘어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풀리기 시작하면 확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게 네. 예를 들면 백신도 우리 맞아야 되죠. 우리 백신도 네. 맞고 아마 갈려면 당연하죠. 아마 해외 여행일 테니까. 당연하죠. 백신도 맞아야 될 테고 그리고 네. 이제 상대방 국가들 상대방 국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못 가는 나라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거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사실
그 예를 들어 100만이었다가 다시 100만 되려면 난 그 기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그 기대감으로 가는 게 주식이니까. 네, 아, 앞으로의 그렇습니까? 꿈, 아, 우리 매년 오면 된다라는 거,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주식이 올라가는 요건 가장 간단합니다. 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을 보호해야 돼. 우리 전기차를 타야겠네. 그럼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이 어떻게 되지? 라는 종목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그 종목들에 대한 이런 이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시작이 되고 관심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베팅이 되기 시작하고 네.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숫자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행 관련된 주식들도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에 제가 또 반론 하나 좀 제기하겠습니다. 네. 전기차는 네네. 없던 시장이잖아요. 네네. 없다가 이제 하나 둘 생기면서 그 꿈이 막 실현되는 건데. 없던 게 아니지. 우리가 똑같이 내연 기관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숫자까지 올라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내연 기관 차가 네. 뭐 100만 대라고 합시다. 네. 100만 대인데 전기차가 된다고 해서 200만 대, 300만 대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100만 대까지 올라올 겁니다. 이미. 자, 예를 들면 자, 그럼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기존의 여행이 있다가 네. 갑자기 우주여행이라는 세계가 열린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네. 국내 여행만 있다가 해외여행이라는 시장이 생기면 네네. 기존의 어떤 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의 여행산업이라는 거는 2019년 대비 특별히 더 좋아질 게 아니라 2019년만큼만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지금 현재 여행사가 한 100개쯤 있다가 한 50개쯤 다 무너지고 나머지 50개 남은 회사들이 열심히 장사를 한다면 그 꿈을 한번 좀 키워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여행에 그렇게 높은 뭐 기대를 한다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틀렸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의 생각은 네. 앞에서 우리 프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여행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로 네. 많은 실제로 제 지인들도 야 눈물을 보고 야 안 되겠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이런 분도 계셨었고 이렇게 되면 뭐 어디가 남아있을 거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 모두 이런 쪽만 남아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회사들은 정말 누려입니다. 이제부터 아, 누려라는 이런 게 가능한 이런 업종이다라는 얘기를 좋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어떻게 뭐 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오늘 다 좀 떨어졌죠? 아, 예. 뭐 전체적으로 선물, 미국 선물도 좀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네. 흐름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혹시 앞으로 하락장의 시작 이런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닙니다. 그동안 네. 조금 올라갈 때 우리가 정말 많이 땡겼었습니다. 야, 네. 이것 때문에 올라갈 거야. 이것 때문에 올라갈 거야. 이것 때문에 올라갈 거야. 라는 이런 다 땡겨 써버려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지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런 시그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여러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든든한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있다. 물론 유동성이 점점 흡수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오늘 국채금 미국 국채금 10년 만기 그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1.6%가 다시 넘어가면서 네. 뭐야 다시 뭐 우리 한두 달 전에 흐름을 다시 나오는 거야?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고민을 다시 시작은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자. 여전히 우리 FED 의장까지는 계속해서 야 우리가 계속 유동성 풀어줄 거야. 네.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수없이 많은 지금 현재 유동성이 지금 현재 풀려 있습니다. 최근에 네. 뭐 코인으로 많이 갔다 뭐 왔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의 예탁금은 계속해서 60조 원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뭐 있어요? 결국 숫자입니다. 숫자 지금 현재 무슨 시즌이다? 실적 발표 시즌인데 어떻게 실적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1분기에서 2분기로 가보자라는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크게 믿음은 안 가지만 뭐 재미는 굉장히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우리 팀장님. 아, 뭐 네. 믿음을 언제 주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 꼭 뭐 믿음 줄 사람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아, 저는 여기서 그냥 웃음을 드리면 그것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뭐 코미디언 시험을 봐봤긴 했지만. 네, 아, 진짜요?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네. 실패했습니다. 네. 네, 웃음의 가치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저 도핑 검사 꼭 하고 나가시고요. 오늘 주식 유치원 하나, 둘, 셋.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 네, 안녕.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